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0일이고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자, 닥터K가 분봉매매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또 종목 상담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분봉매매에서는 여기 위에 자 우상향 중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로 들어가서 수익 66만 정도 난 상황이고, 자 반등 넣으면 매도 때리려고 했는데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리엄 조금 전에 방송했고요. 그 다음에 유진기업 오늘 종가에 매수하셨다. 유진기업. 그리고 이시연님이 신라젠 73,000원 15% 언제 사셨는지 좀 남겨놓으십시오. 현대 엘리베이는 고점에서 매도 잘해가 수익 잘 냈습니다. 그럼 됐고요. 하키님 지금 들어오셨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승도님께서는 남북 경협에 치중하고 있다. 유진기업도 세멘트 레미콘 회사니까 현대 엘리베이 8만원대 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고점부에서 적당히 잘 끊어내고 다시 치고받고 가능하다 했는데 뭐 매도 잘했다니까 수익 좀 났겠네요, 그죠? 20% 이상 25% 정도 수익 났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신라젠 유진기업 먼저 말씀하셨죠. 유진기업이 일단 검색을 해야 되겠네요. 자, 유진기업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미콘 관련 시멘트 관련 회사니까 남북 경협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것이 단기 박스권입니다. 단기 박스권이고 기간 외국인의 관심이 당장은 좀 별로 없네요. 기간은 매도세가 많고요. 자, 외국인은 3개월 기준으로는 조금 사모아 왔네,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매도세가 있는데 단기 박스권 상단이니까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더 좋기로는 6700원 안 깨는 20일 안 깨는 지점에서 적당하니 반등시도 넣으면 접근해 볼 수 있으나 승도님은 짧은 스타일보다는 조금 들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양봉이 시현된다면, 자 양봉 시현되면서 반등 조짐이 보인다면 이게 반등하고 눌림목 딱 주는 한 6900원 정도 인근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고, 물량을 많이 실지 마시고, 자 30분 봉상에서 6700원 후반대 6800원 정도가 지지권이니까, 자 그 말씀은 자 5분 봉으로 짧게는 좀 추세가 약간 훼손됐으나 왜냐하면 위에서 밀렸으니까 20일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20일 지지하면서 양봉 선다든지 하면 아래 꼬리 처질 때는 들어가지 마시고 양봉 선다든지 하면 일단 1차 매수를 한 5%에서 10% 들어가 보시고 눌림 밑으로 많이 밀리면 좀 기다렸다가 반등 넣는 이런 지점에서 추가 매수 해보고 밑에 처지면 비중 줄이시고 반등 넣으면 적당하게 들고 계시다가 이중바닥 확인된 지점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 자, 그래서 일단 박스권 좀 넘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막 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오늘 외국계 대량 매도도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강하게 접근하시라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비교적 이렇게 남북 경협주들이 조금 뜰 때 별로 못 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남북 경협의 테마에선 조금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추세 상방으로 좀 잘 유지하면서 가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한번 대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엄청 빠졌다. 어저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황 좀 잘 체크하시라 그랬는데, 그죠? 신라젠 7월 초 녹십자 랩셀 제가 아침에 딱 쳐다보려 한게 녹십자 랩셀 맞아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맞다 맞으면 1번. 그럼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라젠 번호표 뽑아야 됩니다. 번호표 순서대로 하니까 7월 초라 했으니까 여기죠.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닥터 K가 좀 전에 방송할 때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상향할 때 하셔야 된다고요. 우상향할 때 언제 사야 되는가 하면요, 우상향할 때 돌파하는 이런 초입에 이 정도 아니면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7월 초 같으면 추세 본격적으로 깨지는 시점에 여기서 사셨어요. 그럼 잘못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우상향할 때 주식은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하향 본격적으로 두드려 맞는 지점에서 특히 닥터K가 방송 지속적으로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240일 지켜야 됩니다. 이거 깨지면 큰일 나요 하고 난 이후에 깨지고 난 다음에 쭉 빠지잖아요. 그죠? 비빌 언덕, 비빌 언덕인 240일 마저도 깨지고 나면 이게 뭐로 바뀐다?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밑으로 훅 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 잘못됐습니다. 매수 포인트가 잘못됐고 우하향하는 초입에 들어갔으니까 잘못됐다. 그럼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이제 추세를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여기 66,000원에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60일 이평선이 있죠.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오는데 이것은 쇼커버링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데서 때렸던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공매도 막 때렸던 애들이 지수 반등하는 것 같은 이 주가가 반등 이제 조짐이 보이니까 끊어내는 겁니다.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반토막도 눈깨 박살내버렸는데. 그래서 진짜 외국계 매수세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자 여기를 20일을 안 깨야 돼요. 좀 전에 분석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딱 그래서 그런 겁니다. 20일이 진짜 중요한 이평선이에요. 54,000원 안 깨야 됩니다. 그것보다 좀 더 위에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56,000원권 안 깨고 밀려도 안 깨고 여기서 잘 지지하면 커브를 틀면서 이평선이 돌아내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양봉 서면서 강한 반등세가 나오면 66,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한 번에 73,000원권까지는 당장은 조금 진통이 예상이 되고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도 밀리고 왔다 갔다 할 때 조정은 가볍게 왔고 상승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온 다음에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접어들면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66,000원권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지지권이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저항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저항의 역할로 작용을 할 거예요. 66,000원. 그러면 66,000원까지 갔다가 적당히 밀리고 강한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마. 시간이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은 걸려야 그러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조짐을 보이면서 추세를 반대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제 틀기 시작하는 게 유지가 돼야 본인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황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15%니까 뭐 큰 문제 없습니다만 54,000원 깨게 되면 밑으로 이제 처지니까 44,000원 위협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견뎠다면 54,000원 깨지면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하시는 게 나아 보이는데 일단은 21선 지키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시간 좀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타이밍 중요한 겁니다. 깨져서 던져야 될 때 들어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키님 녹십자 랩셀. 야, 어저께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본인 매수가 근처까지 온 거 운 진짜 좋았다 그랬습니다. 어메. 던졌어야 돼요. 여기 54,000 깨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지켜봐라 그랬어 제가. 여기를 선을 꺼면서 밑으로 깨지면 던져라 그랬어요. 일단 던졌습니까 안 던졌습니까? 절반 이상 던지고 더 처진다 싶으면 던져라 그랬어요. 다 던져야 돼. 엄봉이 이렇게 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가 올랐어요. 위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밑으로 이만큼 쳐졌어. 6% 빠졌어. 안 좋은 거예요. 공시 나왔네.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공매도 과열로 나왔네. 공매도 과열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죽으라고 누가 때렸어요. 있는 힘껏 때렸어요. 6%. 이해되십니까?
여기 깨지는 순간 던졌어야 된다. 그대로 가지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한 거다 무시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침에 제가 딱 이것만 쳐다보라고 아마 이야기했었잖아. 그죠? 위로 뛰어 올라가 시작하면 던질 필요 없고, 홀딩. 밑으로 처져가 시작하면 절반 이상 던지고 더 세게 깨진다 싶으면 다 던져라 그랬어, 분명히. 밑으로. 여기는 버틸만 했어요. 근데 여기 깨지면 절반 이상 던지다가 더 처진다 싶으면 다 던져야 돼. 6% 토해냈어, 6%. 본인 가격이 53,000원인가 그랬잖아요. 53,000원인가? 맞죠? 다 토해냈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잠이 옵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아침에 쳐다봐야 했잖아요, 아침에. 아침에 제가 무조건 딱, 장 열리기 전에 딱 열고 앉아가 딱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죠?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다. 7번 눌러보세요. 아침에 딱장 열리기 전에 무조건 열고 딱 기다리라 그랬어. 왜냐면 급등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시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이거. 안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왜? 공매도 과열. 누군가 밑 위에서 죽으라고 때렸다니까요. 공매도 과열 보이죠? 공짜가 공매도 과열자입니다. 공이 뭔가 싶어서 제가 대봤어요. 공매도 과열이네. 보이죠? 두 번째 줄 왼쪽 위에.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서면 갭 상승해가지고 위로 붕 뜨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갭 상승도 못했어. 그냥 그만그만한 시작에 올라가다 대번 밀렸어. 던져야 돼요. 분봉매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지금 대박 움직이잖아. 밑으로 깼다 올렸다 난리 나죠? 이런 거에서 트레이닝 하자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트레이닝이 되면, 아까 그런 겁나는 상황이 별로 겁이 안 나요. 이런 상황들 우스워요, 약간. 정신만 차리고, 시그널 대로만 따라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아유, 잘좀 하셔야 되는데. 48,000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럼 또 손실 또 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부드럽게 이야기해야지. 애들 학교 보내고 깜빡 잠들었다. 잠들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수 있을 겁니다. 정말, 정말 여유 자금으로, 정말 중장기로, 정말 마음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나, 돈이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집중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도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펀드에 차라리 맡겨놓으시든지. 펀드도 뭐잘 깨지니까 그것도 뭐 그렇습니다만. 코스피 관련된 펀드, 오히려 지금 정도에 슬슬 들어놓으면 큰 손해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밑으로 확 깨지면 또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몇 시까지 잠드셨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 10시까지 잠드셨습니까? 그래도 그럼 확인했잖아요. 빠진 거 던져야죠, 그러면. 52,500원이니까 별로 손실 없잖아요. 그동안 손실을 얼마나 입고 있었습니까? 몇달 동안, 두달 동안, 두 달로 기억하는데, 매수 타이밍 나빴다 그랬어요. 깨지는 초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 운 좋게 살려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보고 있었어야죠. 그리고 여기 깨지는 10시까지만 만약에 주무셨다 깼다 해도 손실 별로 없어요. 끊어야 돼요. 잘못 끊죠, 대부분. 왜? 본전 겨우 왔는데 안 끊어집니다. 자, 11시 넘어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11시. 11시도 끊어야 돼요. 5만 천원 아닙니까? 그래서 1,000원밖에 안 빠지긴 했지만, 이 이런 모양이 최고 안 좋은 모양 중에 하나예요. 아래 꼬리도 못 달고 그냥 막 다이렉트로 밀렸어요. 단기 고점, 여기 인근에 단기 고점 부위에서 때려버렸어요, 그냥.
누군가가 공매도 죽으라고 그냥. 그 권역이 중요한 권역이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권역입니다. 여기. 야. 자, 반등 시도 나와가지고 잘 올라타서 한번더 기회 주면 적당히 끊고 놓으십시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하키님이 대응할 종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날라댕겨요. 그럼 접근 빨리빨리 대응 못 하면 잘안 돼요. 힘들어요. 빠지면 47,000원까지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48,000원. 여기는 지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왜? 하락 추세 돌파할 때 강하게 돌파했고, 이평선 다 밀집한 권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기는 지킬 가능성이 있는데, 자, 내일이라도 만약에 강한 상승세 놓으면, 적당하니, 반등 넣을 때, 전고점 인근까지 만약에 주면 6% 오늘 빠졌는데 6% 내일 갈까요? 힘들어 보여요, 일단. 그래서, 적당히 반등하면, 비중 조금씩 줄여 가십시오. 그래가 반등, 더 강하게 넣으면 플러스 나온다 아닙니까? 여기서는 약간 손실이라도 그럼 축소하고 나오고 밑으로 처지면 그냥 빨리. 아, 그래, 이게 좀 애매해요. 내가 말씀드리기가. 이것은 순간순간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판단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면 48,000까지 빠질 수 있고, 중요한 건 내일 여기보다 밑으로 안 처지고 잽싸게 들어 올리는 양봉이 나오면 좀더 지켜볼 수 있다. 밑으로 처지면 48,000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지켜보시다 더 밑으로 처지면 적당히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정리할게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무슨 뜻이냐면, 공매도를 누군가가 연락이 때렸다는 겁니다. 공매도가 뭔가 하면 주식 안 가지고 주식을 매도를 때리고 난 다음에 주식을 엄청나게 밑으로 개 박살을 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주식 사서 채워 넣는 겁니다. 선물로 따진 매도예요, 매도. 주식 안 가지는데, 공매도는 주로 기관 외국인이 해요. 우리는 잘 못해요, 공매도. 그래서 제가 공매도 이야기 나오면 열불을 올리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연락이 폈다고요. 밑으로 죽으라고. 공매도 과열. 공매도 과열이라고 있죠. 왼쪽 둘째 줄 위에. 그러니까 내일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자, 종목 상담 지금 하고 있고요. 할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저는 또 계속해서 분봉 매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릴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할 만큼 했으니까. 분봉 매매보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더 치중하겠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위에서 갭 상승해서 밑으로 때려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오, 와,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막 움직인다고요. 이걸 잘 대응할 줄 알면 도움이 된다니까요. 여기 올라오면 저는 매도 때릴 거예요. 왜? 장대 음봉. 그러니까 앞전 상황들 이런 걸잘 캐치를 하셔야 돼. 박스권인 거 어느 정도 간판 되는데 겁이 나서 이거 뭐 상승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왜? 대박 깨버리는데? 반등 나오면 여기가 좀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분봉에서는 밑으로 처졌죠? 30분봉에서도 보면 횡보권이긴 하나 20일, 60일 밑에예요. 그러면 올라오면 매도 때리겠습니다. 예,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제가 지금 때리려고 하는 여기서 매도 때리는 거 같은 거예요. 선물에 매도하고. 여기까지도 못 가고 처질라네. 7 다른 종목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해도 됩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 갖고 계시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저점까지 짧게 그냥 노리고 대놓는 겁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놓으라는 것도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효성이 59,500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 세 개 매도를 때렸어. 방금처럼 여기 위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 매도를 때리는 게 공매도라고요. 주식에서. 여기 인근에서 그냥 때려버렸어요. 공매도를 누군가가.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서 주가 하락할 것 같아서 매도 때리는 거하고 주식하고는 공매도하고 같은 겁니다. 매수는 똑같고요. 올라갈 것 같으면 사는 게 매수. 그건 같습니다. 선물도. 선물이 만기일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 딱 다른 거. 매도 먼저 할 수 있는 게 주식의 공매도와 같은 그 차이 빼고는 차이 없어요. 먼저 선. 현물보다 먼저 거래하는 거. 쉽게 말해 밭대기 거래, 선도 거래라 그러죠. 저 밭에 있는 배추 다음에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한 마지기 내한테 얼마에 넘기세요. 그게 선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잠시만요. 자, 이거 일단 다 청산할게요. 제가 딴 것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난 거는 일단 뭐 난 거고 이거 로그아웃 합니다. 화면 꺼놓고 했네. 뭐 상관없어요. 일단 자, 상승 마감은 했고 이거는 해외선물. 자, 모의 투자를 제가 딴 걸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건 됐고, 자 종목 상담 이어가죠. 자 종목 상담 효성 59,500원. 효성 그룹 박살이 난 것 같던데 왜 박살이 났죠 도대체? 야 59,500원 언제 사셨는데요? 아키님 언제 사셨어요? 자 밑으로 처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재상장하는 그날요? 여기? 그건 훨씬 위에인데? 여기에 재상장하는 시점 맞죠? 물 탔어요? 언젠지도 잃어버렸다. 이게 붕 빠질 때 샀는 모양이네. 이날 재상장한 날. 그래 이제 뭐가 잘못됐느냐. 매수하면 안 되는 때 자꾸 매수를 해요. 장대 연봉이 떨어지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재상장한 날이라면 이날이잖아. 그러니까 거래 정지되고 재상장한 날. 저도 이 기억을 하거든요. 갑자기 박살나더라고요. 재상장 딱 되면서. 그리고 왜 그렇지 뭐 관심 없으니까 깊게는 안 들여봤는데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할 타이밍. 할 타이밍이 언제? 적어도 이런 시점에서 돼야 된다고. 이런 시점에서. 이해되십니까? 이런 시점에서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자꾸 하시잖아. 그리고 여기 던져야 되는데 박살이 나는데 여기 들어가면 되겠어요. 한가 맞았네. 제가 기억해요. 한가 맞은 거 기억합니다. 맞아요. 야, 59,000원이니까 뭐 한가 근처에서 샀습니까? 기회인 줄 알고 왕창 샀다고요? 치우. 반가. 저번에 안 물어보더니 잘 안 가지 그지? 좀 그런 것 같아. 자, 하키님. 아, 미치겠다. 이거 밑으로 더 처질 수 있어요. 딱 더 처진다. 바로 던져야 돼.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올라가기 힘들어 보여요. 올라갈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못 올라가요. 올라가봤자 45,000원이에요. 43,000원. 한가 두들 맞고 있는데 무슨 기회. 아, 참. 너무 기본은 너무 무시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면 안 되는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 그런데 쭉 빠지잖아요. 5만 지금 뭐야? 59,500원인데 600주면 얼마치 샀던 거예요? 잠깐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이 안 돼요. 제가 머리가 숫자로 산수를 못 해가지고요. 곱하기 600주 3,500만 있네. 아, 강력 손절 의견들입니다. 강력 손절 이런 거 아무도 안 사요. 주식할 줄 아는 사람이면 아시겠습니까? 밑으로 처졌으면 처졌지 올라가기 진짜 힘들어 보입니다. 올라가면 찔끔 올라가고 빠지면 대박 깨져요. 속된 표현 개박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면 빨리 청산하고 나오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고 잘 끊어내고 할 정도의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 아시겠습니까? 내년에도 안 온다? 그건 몰라요. 제가 내년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내일 모레 한 3일 정도는 어느 정도 확률 높게 맞춰요. 내일 모레 3일 정도에 많이 가봤자 43,000원이고요 진짜 많이 가도 45,000원이고요 빠지면 밑으로 대박 깨진답니다. 대박.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8만원 근처에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4만원 아닙니까? 그냥 4만원 빠졌어요. 아 이런 상으로는 거의 박살이에요. 박살. 너무 세게 깨졌어. 그거 적용했던 게 네이처 셀이에요. 언젠가 여기에서 그랬어.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3만원 3만원 아닙니까 대충. 자 여기가 15,000원이에요 대충. 15,000원이죠 그 이후에 15,000원 빠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기를 기준으로 2만원 정도를 봐줘도 15,000원 빠지면 5,000원 올 수 있습니다. 닥터케이 이거 잘못하면 5,000원 와요 했는데 5,000원 왔습니다. 그쵸? 4,760원 왔어요. 5,000원이 참 올까 생각했는데 왔습니다.
한번 그게 이게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기 구간에서 아까 효성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부욱 빠지고 밑으로 슉 쳐지고 있잖아. 딱이 모양이에요. 한가 두들 맞았어요. 근데 효성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쟤들은 제가 한가 두들 맞는다고 빨리 나오라고 전부 다 한가 두들 맞는다 그랬어요. 제가 뭐안 했습니까? 그 말을 했어요. 밑으로 처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탈출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1년 기다려도 안 되냐고요? 그건 제가 장담 못 한다니까요. 전 3, 4일. 3, 4일. 정확하고 비교적 한두 달 비교적 더 정확합니다. 6개월, 1년을 어떻게 제가 맞춰요? 그러나 특별한 일 없으면 그 위에 잘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미련을 빨리 버리는 게 가지고 있는 돈더안 잃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희망은 있어요. 이왕 기다렸으니까 그럼 딱 이것까지만.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 말인가 하면 여기를 지킬 가능성은 있는데 35,000원 여기가 35,000원이면 지금 6,000원 빠지는 거 아닙니까? 6,00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또십몇 프로 더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안 돼요. 한 4,500 더 토해내고 던지실랍니까? 이왕 많이 깨졌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여기서 짧게 내일이라도 깨지는 거 보고 그냥 손절하고 놓으시든지 아니면 35,000원까지 버티다가 더 깨지고 던지든지 반등해봤자 이게 만약 깨지면 반등해봤자 41,000원 위로 가기 힘들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야, 지우야, 조용히 딴거 듣고 있다가 이제 시간 났냐? 분봉배면 모의투자 새롭게 다운을 받았는데 모의투자 돈을 지금 입금을 못 시키게 해놨네. 여러분 뭐 종목 상담 하시려면 하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효성이 뭐하는 회사예요?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키니 효성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저도 대충은 알아요. 뭐하는 회사인지. 죄송할 거 없다, 지우야. 죄송할 거 없다. 그리고 자, 좋은 주식이면 이렇게 안 빠져요.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 효성이 오토바이하고 뭐 이런 거 관련된 회사 아닙니까? 지주회사 막 그런 거 맞을 것 같은데. 잘 모르는데 이름이 유명해서. 아, 그럼 3,500만 샀단 말입니까? 하키님, 혼좀 진짜 많이 나셔야 되겠네.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3,500 샀다고요? 큰일 나겠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350이면 내가 조금 용서해 줄수 있는데, 3,500 샀잖아, 지금 3,500. 뭐 하는 회사인지 열어봐야 돼. 투자 정보를 딱 열고, 이렇게 딱 보시면, 오늘이라도 배우세요. 기업 분석. 야, 이게 진짜, 화면 이것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진짜. 더 이상 포릴 화면이 없는데. 에이, 모르겠다, 이거. 자,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돼요. 투자 정보 들어가가지고. 자, 기업 분석 있죠? 기업 분석 들어가가지고, 기업 계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그 오토바이 만들고 이런 지주회사 맞을 거예요. 또딴 것도 하겠지만, 틀렸나? 틀리면 부끄러운 건데 틀릴 수도 있죠. 저는 이거 투자 안 했지 않습니까? 말 바꾸기다. 이거 농담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복합산업이네. 내려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뭐 올라갑니까? 자꾸 내려가죠. 안 좋아요. 주가 추이 자꾸 내려가죠. 안 좋아요. 상대 수익률 자꾸 내려가요. 안 좋아요. 한달 전에 샀잖아요. 지금 한달 보름 전에 안 좋아. 수익률 마이너스 두두두두 나고 있는데 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잠정 실적 마이너스. 전년 동기 마이너스 157배. 안 좋아요, 안 좋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동사는 섬유, 산업화재, 화학, 중공업 7개 부분 구성되어 있고 섬유 부분과 그죠? 오토바이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일부인가 보다, 그죠? 그래서 효성이 아마, 지주회사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분화상장된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재상장된지도 저는 몰라요. 그러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냥 효성이랑 괜찮지 않을까? 하한가 때리 두들 맞으려고 하는데 사면 돼요? 안 돼요? 3,500만 원을. 안, 돈다 날립니다. 정말이에요. 닥터케이 좀 부드럽게 오늘부터 하려고 했는데 부드럽게 할 수가 없네. 제 지인 중에 있어요. 한 3천만 투자하는데 야 형님 뭐 이거 저저저 하길래 양봉 날 때만 적어도 사도 큰 손실 없다 이러는데 양봉은 알지 이러니까 양봉이 뭔데요 이럽니다. 그럼 3천만 투자해요. 그럼 돈 벌겠어요? 못 벌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3,500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카카오 12만 3,500원 며칠 보고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빠지면 손절하세요. 하시든 안 하시든 본인 알아서 하시고. 올라가 힘들어 보입니다. 카카오 12만 3,500원.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돈다 잃어요. 하면 할수록 더 잃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지금 집한채 날렸다고. 아, 어떻게 해봐야지? 집두채 날립니다. 악담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있는 집까지 다 날려요, 진짜로. 닥터케이 잘 살았다 그랬어요. 난립니다. 날려요. 함부로 덤비면. 카카오는 12만 3,500원이면 닥터케이는 여기서 사자 그랬어. 여기 가면 팔고 12만원에. 적당하게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버틴 우리 회원님이 계셔가지고 여기 올라탄 거 보고 사자 그랬어. 12만 9천원에는 무조건 팔아라 그랬어. 그리고 밀려요. 쌍봉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언제 샀습니까? 뭐 설마 오늘 사고 뭐 며칠 전에 산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닥터케이 방송만 잘 들었어도 또 괜찮았을 텐데 12만 9천원 단번에 못 간다 그랬어요. 갔습니까? 못 갔어요. 왜? 여기는 강한 저항대고 하락하던 추세 돌리는 턴어라운드 종목은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리는 턴어라운드 종목은 여기 이런데 저항이 많이 있다고요. 한 번에 못 치고 간다고요.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12만 9천원, 13만원대 가면 던지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했으면 만약에 그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서 밀리는 걸 보면 던져야 돼요. 어저께라도 던졌어야 되고 오늘 무조건 던졌어야 돼요. 약간 플러스라고 버틴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장이 갭 상승해가 빠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장이 좋았던 게 아니라 위에 떠가지고 밑으로 처지면 일단 내 가진 거는 딱 신경 써가지고 던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일이라도, 아, 이것은 좀 애매해요.
12만은 지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좀 늦었어. 그러니까 던질 타이밍을. 알겠어요, 하키님. 올려보시고. 알렉스님은 비중이 얼마예요? 비중이 소액이면 한10%이 정도밖에 안 되면, 아, 그래도 이게 음봉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잘 치지 못하면 본인 매수가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매수가 정도 못 지키면 밑으로 빠지거든요. 빠지가 끝난 건 아니에요. 빠져도 한 12만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되는데, 알렉스님은 주부입니까? 아니면 직장인입니까? 한번 남겨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집니다. 언제 샀는지도 좀 남겨보시고요. 자, 알렉스님, 남겨보십시오. 자, 채팅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그럼 정리를 하죠. 여기를 본인 매수가 위협하면 밑으로 처질 수 있어요. 처진다 해도 끝난 건 아니에요. 닥터케이도 12만 정도 오면 노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돌파했거든, 강하게. 강하게 돌파했어. 그러면 눌려줘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것이 바로 순환매입니다. 닥터케이가 카카오 던지고, 여기서 그것도 갔어요. 2, 3일 전에, 그러니까 한 3일 전에 카카오 던지고 요거 들어가는 겁니다. 네이버. 네이버 들어갈 만하거든요. 그럼 네이버가 여기 위로 올라오면 만약에 한 2, 3일 안에 78만 7천 오면 단기 고점이거든요. 카카오처럼. 그럼 눌림목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팔아먹고 어떻게 한다? 카카오 들어갈 거예요. 카카오 만약에 밀리면. 거기서 매수해가 다시 반등 나오는 거 적당히 먹고 네이버 여기서 적당히 밀리면 다시 들어가고. 소설하느냐? 소설이 아니,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그게 업종 내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 그 다음에 매수 매도 테크닉이 기본이 딱 탄탄하게 됐으면 치고받고가 그렇게 딱 가능한 겁니다. 10% 물타기. 그러면 던지기엔 좀 아까워요. 10%밖에 안 되니까 던지기엔 조금 아까우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내일 본전권 비슷하게 밀리면 던져버리고 밑에 내려오면 복수를 하시든가, 12만 권에 다시 사서 복수라든지, 아니면 12만 3천원에서 12만원 가면 3천원 빠지잖아요. 한 2점 몇 프로 빠지는 거뭐 용인을 하고, 여기서 한10%더 들어갈 용의가 있으면 사면 반등하면 적당하게 매수 단가 좀 낮아지니까 반등하는데, 여기서 멈춰질지 안 쳐질지는 또알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손실은 크게 없으니까 내일이라도 12만 4천원 깨지가 시작하면 적당하니 끊었다가 완전 포기하지 마시고 밑으로 적당히 좀 눌려주고, 양봉 서면서, 이런 양봉을 서면서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 서고 나면 그때 복수함 하시던가. 그게 1번이고요. 적당하니 막 그만하다 싶으면 홀딩하고 있다가 이평선들 다 지지받을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던가. 그러면 비중이 좀더 높아지긴 합니다만, 반등할 때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뭐하냐, 애들 진짜. 잠깐만요.
스펙타클합니다. 야, 이래 대박 밀어놔갖고 이렇게 반등시켜요. 자, 종목 상담 할 거 없으세요? 하셔도 돼요.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저도 방송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마무리하고 지금도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해서 좀 피곤해요. 몸도 안 좋고. 야, 지우야. 너 어디, 지금 서울에서, 이제 그, 뭐야, 실적 시즌 끝났다고 저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뭐, 사무실 서울로 출근하는 거야? 뭐, 어떤 거야? 자, 한, 둘, 셋, 넷. 네 분 계시고. 자, 그러면 생각대로님하고 상하님의 종목 하나씩만 궁금한 것 있으면 보고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궁금한 거 없으면, 그래도 하나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양 들어오셨는데 궁금한 거 하나씩만, 그러면 두 분한테 궁금한 거 하나씩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다 보면 또 30분 갑니다. 그죠? 왜 하나라도 더 많이 이야기해 드리려고. 와,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딩한 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감기 들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주식 종목 아니라도 상관없고, 종목도 상관없고, 주식에 뭐가 궁금하더라. 아니, 앞에 상황을 봐라던데, 양봉은봉, 나 잘 모르겠더라.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추세선 꺼야 되는데 지지저항 막 선을 엄청 껐던데 그거 뭐 어떻게 껐는지 잘 모르겠더라. 뭐 그런 거든지 일진 머터리얼 많이 들어본 종목이네, 그죠? 그 매수단가하고 남겨보십시오. 매수단가 남겨보세요. 52,200원. 자, 다음부터는 항상 언제 샀는지도 같이 남겨야 돼요. 이제 상하님 저하고 방송 좀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 인근에 샀다 했던가? 깨지는데 샀다고 제가 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맞죠? 여기. 야, 머리 좋네. 엄봉 떨어진 날, 이날 샀잖아. 맞죠? 그래, 저한테 혼났잖아요, 그죠? 야, 잘못 샀어요, 이러면서, 그죠? 이날 깨진 날 샀다고. 야, 생각대로님 전부 수익 중이라, 축하합니다. 닥터케이 포트도 6개 중에 하나 실리콘 옥수 좀 삐리삐리하고 나머지 좀 빨간불 켰었는데, 별로 걱정 안 돼요. 자, 그래서, 일진 머터리얼스, 야, 이것이 지금,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쪽 들어오다가 최근에 기관에 손바뀜이 있어요. 장대 양봉, 이게 무슨, 그러니까 7% 올랐네, 그죠? 완해삽니까? 안 볼게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리튬, 2차전지, 일렉포인. 2차전지 이런거 연관된게 요새 조금 그런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기업 분석을 제가 안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2차전지, 그러니까 새로운
동력으로 이제 그 2차 전지나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거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본인 종목 본인이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원래 기본 종목 잘안 해요. 조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 종목. 그래서 다행히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반등을 강하게 했으니까 자, 한 번은 기회 줄 가능성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20일 돌파하고 한번 뛰어넘을 가능성 높아. 왜? 요런 거잘 봐놓으셔야 돼. 야, 닥터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또 30분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냥 대충 여기저기 사라고 팔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상황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양봉이 이렇게 여기 양봉이 이렇게 큰데 음봉이 지금 어때요? 두개 섰는데 아 이거 지워야 되겠다. 자, 여기 양봉이 있는데 양봉 크기가 이만한데 여기가 절반 아닙니까? 여기를 적당히 지키고 있어. 음봉 두 개가 떨어져도 조정을 적당하니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조정을 대박 받은 게 아니라 여기 상승폭에 조정을 적당하니 받고 있네. 20일에 저항권이기 때문에 저항 받는 건 당연하고 그 3일 전에 장대 양봉이 정말 좋았네. 왜? 여기 인근에 가장 큰 봉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비교적 지지권이었어. 그래서 여기까지도 오지도 않고 47,000원에서 강한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다시피 큰 양봉에 비해서 조정은 절반도 안 되게 적당하니 받고 있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자, 어디를 지지하면 여기가 5만원인 것 같네. 5만원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 현재까지는. 자, 하루 이틀 쉬어줬으니까, 하루 정도도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당하니, 뭐 약간 빠지더라도 요 정도만 지켜내준다면, 도치라든지, 그죠? 올라가다 약간 밀린다든지, 요 정도만 지켜내준다면, 다음날 양봉 설 확률이 있어요. 양봉을 강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좋습니다. 여기처럼. 이래 되면 정말 좋겠지. 플러스 나니까. 그때는, 좋은 시그널이고요. 그렇지 않고, 밑으로 막 대박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시나리오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박 깨지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돼야 된다? 도치라든지 아래꼬리 막 달면서 적당하니 밀려야 된다고요. 적당하니. 약간 밀려도. 아랫꼬리 달고 다시 올려서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당하니 끝나줘야 버틸 만하지. 나머진 버티면 안 돼요.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잡으세요. 47,500원 깨지면 안 된다 생각해야 돼. 이렇게 큰 양봉을 다 훼손시키면서 밑으로 빠진다? 밑으로 깨질 확률 높아요. 여기까지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적당하니 내일까지 버텨주면 더 홀딩. 아직까지 던질 때는 아닙니다. 버텨볼 만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봉 서면서 반등 시도 나오면 적당히 더 들고 가보세요. 일단 양봉 서면 이렇게. 여기서 윗꼬리 맞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다 홀딩입니다, 홀딩. 또 올라가다가 또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붕 띄우면 그거 좋은 겁니다. 목표치는 여기, 일단. 전고점인 건한 56,700원. 전제 조건 말씀드렸어요. 많이 안 쳐지고 절반 가격인 5만원대 안 쳐지고 적당하니 하루 이틀 버티다가 양봉 나오는데 윗골이 약간은 60일 이렇게 헤딩할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60일 요렇게 약간 요렇게 올 거기 때문에 헤딩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나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좋고 양봉이 크면 클수록 좋고 그런 목표치는 여기 전고점까지. 그때 기관 외국인이 기관이 오늘처럼 이렇게 매수세 들어오면 좋고 외국인도 같이 매수세 들어오면 더 좋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키님 까는 거 아닌데, 하키님처럼 놓치고 그러면 안 돼요. 잠깐만요.
이상하님, 연세가 좀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연세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저한테 댓글 남기신다고 남기시다가 조금 몇번 실수한 게 있어서, 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딴 뜻은 없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잘 쳐다봐야 돼요. 연세가 좀 있으시면 순발력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탄, 일단 이 모양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가장 큰 양봉이에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가 있는지는 전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파악해 보시고, 뉴스라든지 좋은 게 있었는지 잘 보시고, 아마 수익 날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입니다. 60% 이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장대 양봉으로 반등 강하게 나왔고, 20일에 저항을 받는데 3분의 1 정도로 가볍게 받고 있고, 자, 기관에 관심도 좀 있고, 내일 만약에 뜨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면, 적당하게 수익 나오니까 고점 부위예요, 비교적. 적당히 수익 나면 끊으십시오. 본인이 잘 컨트롤 할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를 깨는데 들어갔다는 정도 같으면 기본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제가 생각할 때. 폄하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기회를 줘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더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적당하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면 던질 필요 없어요. 윗골이 실실 달고 하면 절반, 절반씩 서서 던지세요. 그리고 뭐 엉벙 쳐지고 이러면 다 던져버리세요. 아시겠죠? 잠들면 안 돼요. 9시 딱 열고 보고 있어야 돼요.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종목 상담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매매 저는 조금 더할 겁니다. 여러분들 방송 한번 끊을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분봉 매매 조금 난 아직까지 버겁다 싶으시면,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내니 누따 암 닥터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